오늘은 경북 남부와 전북에 세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울산 등 곳곳에 호우특보도 발령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하경 기자. 현재 전북과 경북 남부, 경남 북부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때 경북 고령에서는 시간당 60mm에 이르는 물벼락이 관측됐고, 대구와 경북 영천에서도 4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 경주 등 경북 남부와 경남 거창, 합천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전북 곳곳과 울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비구름대는 남북의 폭이 매우 좁게 나타나면서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만 경산에 154mm, 포항에 152mm, 대구에는 14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장마구름이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세찬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과 인천에도 적게는 30, 많게는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야행성 폭우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내륙에서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물벼락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소강이 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주 후반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연이어 내리는 만큼 산사태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